팬들은 또 지금 저처럼 많이 떨 성공과 몰락 그리고 극적인 재기와 같이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으며 그녀의 대단한 명성만큼 그녀를 소재로 한 다양한 콘텐츠들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샤넬의 브랜드 명성과 화려한 캐스팅으로 인지도를 확보하겠습니다. 차별성 브랜드 창시자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브랜드와의 공동 제작으로 차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샤넬의 창시자로 강하고 활발한 여성 사업가이자 뛰어난 디자이너입니다. 정선아, 이나, 안시아를 캐스팅했습니다. 샤넬의 전성기를 보여주고 샤넬의 몰락과 마치 스파의 혐의와 스위스로 망명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게 절정은 샤넬이 인지하던 보이 배신으로 인한 절망을 보여주며 촬영 배우들을 통하여 미디어 매체를 이용해 가브리엘 샤넬 작품을 홍보하겠습니다. 유튜브 등 소셜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대중들에게 관심을 유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평균 수면 시간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균 수면 시간을 보시면 6시간 50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점을 경제학을 합친 슬리퍼 노비스가 점차 세계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그 흐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저희 전시명은 쿨쿨 페스티벌이고 2018년 9월 7일부터 9월 9일 동안 3일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엑스존은 운동, 향기, 소리, 바디, 한마 종류로 구성되어 총 35기업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은 국민 닥터북으로 불리는 홍해걸 여에스더 씨가 하루 50분 강연을 할 예정입니다. 세번째 팀은 어떤 또 이야기 그리고 기획을 했는지 세번째 팀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로피칼 장르의 곡을 잠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제가 되면서 대표적인 섹시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먼저 선미는 2007년 원더걸스로 데뷔한 후 2013년 솔로로 전향했습니다. 청아는 2016년 프린스 101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유아이로 데뷔하였고 선미는 섹시한 이미지에 다른 솔로 여가수가 많다는 점 그리고 청아는 청아만의 확실한 색깔이 부족하다는 점이 약점으로 꼽힙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젝트 그룹 명은 핫 모먼트입니다. 두 아티스트가 함께하는 뜨거운 순간과 핫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2021로 이제 힙합이 많이 유행이 됐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아까 보니까 남성분들이 준비를 하시고 하더라고요. 남성분이 또 발표를 하니까요. 여성분들 큰 환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팀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런 힙합이 대세하는 이유는 첫 번째 저항을 모티브로 사회나 개인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냈죠. 두 번째로는 거침없는 랩이 안정된 삶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에서 분노와 희망을 드러내는 데 적합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좀 이외가 있었는데 이것 또한 전성 매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유명한 힙합 아티스트 총 12인이 에어포스1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노래로 표현했었고 마지막으로 나이키 랩이라고 해서 스트리트 패션의 선두주자로 나설 수 있는 나이키가 선두주자로 나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서 좋겠습니다. 장소 잠시 올림픽 주경기장 일정 2018년 10월 6일부터 7일까지 시간은 오픈 12시 30분에 시작하여 러닝타임 1일 기준 총 570분을 진행합니다.